어디까지가 맞니? 여기 머리도 안 빗고 급하게 키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왕이면 예쁜 꽃도 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입니다. 이번 영상에 미션이 있어요. 이번 영상은 제가 내일 이제 호주로 오랜만에 호주에 갑니다. 다음 주부터 호주에서 호주 홍보대사로서의 두 번째 촬영이 있고요. 전에 이제 일주일 먼저 들어가서 저기 조카들과 언니를 만날 예정인데요. 오늘의 미션은 패킹? 짐 싸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따 짐을 싸는 것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한국을 떠나야 되니까 한국 가기 전날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바로바로 바밤 뿅 떡볶이를 먹으려고 먹다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대장을 떡볶이 양념에 찍어 먹고 있습니다. 떼아님 먹방.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해요. 맛있게 먹고 짐 싸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디 갈 때 짐 싸는 거 너무 귀찮아요. 전날 밤에 겨우겨우 미루자 미루다 싸는 편이에요. 지난번에 멜번이랑 도시는 처음 갔는데 약간 유럽 같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또 오고 싶었는데 이번 촬영이 멜번에서 바로 이루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갔다 와서는 드라마 촬영 바로 전이라 저에게 마지막 휴가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떡볶이 하나만 더 먹고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대 간 하나 더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짐 싸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이거 다 안 넣어도 돼 알았지? 안녕 뿅. 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옷부터 갖고 올게요. 대충 옷들을 하나는 갖고 와봤어요. 짐 쌀 때 그 나라에 어울리는 옷들을 사는데 호주는 여름이기도 하고 보통 언니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촬영할 때도 제 옷을 안 입고 지내기 때문에 대충 바지는 뭐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고무줄에 색깔별로 태닝에 욕심을 내고 까만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낸 적이 있는데 한번 해보고 온갖 잡티를 얻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나라에 가지만 실내에 들어가면은 춥잖아요. 에어컨 때문에. 그래서 얇은 자켓을 항상 꼭 챙기고요. 맨투맨을 같은 것도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엑소의 수호씨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짐을 싼다고 하더라고요. 착장을 맞춰가면서. 하지만 저는 전날에 겨우겨우 쌉니다. 그 다음에 뭘 넣냐면요. 옷을 넣은 다음에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잠옷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 그 다음에 쪼리 같은 슬리퍼 넣고 모자들. 호주는 엄청 스누피 좋아해요. 아까도 스누피 튀었는데 아 이건 그리스에 샀어요. 여기 아임 쿨이라고 적혀있어요. 쿨하고 싶어서 또 다른 스누피 티 귀엽죠? 옷속에 하는 거 맞아? 일단 해볼게.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 페이스 오일과 크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다 됐어요. 옷들이 잠옷은 에어컨 때문에 보통은 조금 얇은 소재로 긴팔을 잘 입어요. 잠옷은 약간 멜빵 바지 하나 가져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청물빵이 아니면 회색 물빵 같지? 성이 시원해 보이는 회색이 더 예쁘지? 성이 시원해 보이지? 물빵 맛이. 이거 사실 여기 끈이 예뻐요. 제가 예전에 화보 찍을 때 발견하고 너무 예뻐서 겟했습니다. 뭐 웃음 끝. 운동화랑 슬리퍼랑.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운동화나 넣고요. 엄마랑 그리스 갔을 때 커플로 샀던 이렇게 새끼. 약간 이런 번거지가 옷에서는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공항 갈 때는 백팩이 편해서 백팩 메고요. 럭키백이라고 합니다. 럭키 행운이 들어와라. 호주엔 이런 게 어울리기 때문에. 핵은 세 개 다 쓰고 오면 잘하는 거일 것 같아요. 일단 촬영할 때 써보려고 세 개를 넣고. 아! 선글라스 가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선글라스 서랍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정인 안경이 아직도 있어요. 봄밥 때 제가 썼던 안경 기억하세요? 안녕 정인아. 제 조카 이렇게 길쭉한 안경이 예뻐서인데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랑 똑같은데 디자인인데 색깔만 다른 게 있어요. 괜찮죠? 얘랑 블랙이랑 두 개 동그라 하면서 쓰겠습니다. 나머지 들어가.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 뿅. 다녀오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잠이 안 깨가지고 일찍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거? 나 몇 번도 이제 거의 끝나가. 사진 보여줄까? 어릴 때 요즘 빵 이렇게 더운 거 괜찮다. 되게 맛있겠다. 하나 먹어. 이거 맛있다. 맞아? 같이 하나 나눠 드실래? 너 먹을래? 한 입 먹자. 네. 너 커피 마실래? 좋아해요. 그래, 커피 마셔. 하나만 사? 네. 그래, 놀 생각해서 하나만 사자. 마롱은 뭐예요? 막? 마롱은 밤에 저희 시그니처. 아, 바로? 밤? 둘 다 먹어볼까요, 형님? 그래? 아니, 진짜 한 입씩만 먹을 거야. 이제 알아? 라운지 가서 먹어야 되니까. 와. 우와 이거 봐봐 안에 밤 진짜 시그니처래요. 봐봐 이제 얼마나 큰지 비교해서 보여줄게. 어? 꼴대 나 비행기도 사전 주문해놨다. 기내식 뭐로 드세요? 갈비찜과 황태구이. 너무 맛있어. 녹화 안 된 것 같아. 하나도 안 껴졌어? 누구야? 거짓말. 어쩔 수 없이 써먹어요 그냥. 이거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까부터 보여요. 아, 반찜. 반찜? 너무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았어요. 반찜이래요. 아싸, 다 지금 오지. 비행기 타서 찍어볼게요. 뿅. 다음주에 봐. 뒤따라가겠습니다. 내일 엄마 아빠랑 헤어진 초등생 같지 않아? 고마워, 안녕.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인사해줘. Hello. Hello. 어, 로마 또 웃어 봐봐. Oh my goodness. 예. 안녕. 벌써 호주 온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게을러서 이제야 카메라를 켰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근처 카페 가서 조금 대본 보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지내가지고, 하지만 멜번 가서 많이 찍을 거니까. 호주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하늘입니다. 좀 이따 로마 이제 나온 보여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 엄마 컸어. 안녕하세요. 로마 엄청 많이 컸잖아 그때 이후로, 그죠? 근데 박기지 씨는 언제 커지죠? 로아 오늘. 오늘 클 거예요? 네. 저녁을 많이 먹을 예정입니까 그럼? 희재 이모 내일 가 어때?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갈 거예요. 그럼 이모 따라갈 거야? 네. 오케이. 약속. 엄마 갈 거야. 오예. 엄마 없고 형아 없고 아빠 없어요? 이모랑만 가는 거야? 괜찮아? 네. 오예. 다 갈래. 엄마도 갈래? 가이 같이 한 거야. 같이 하는 거. 이렇게 셋이 약속하는 거야? 해시 약속. 오예. 여기다 해피 뉴이어 해줘. 해피 뉴이어.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하기 해피 뉴이어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이제 알았어? 다시 해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와. 빠이빠이. 뽀뽀요? 뽀뽀. 뽀뽀 이렇게. 가누자? 뭐라고? 빠빠요? 그 뭐야 근데? 다시 이모 달려 시작. 그럼 이제 빠빠요? 오늘 멜번으로 떠나는 날인데 조카들 끼꺼보는 시간이거든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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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아구 이뻐. 희재야. 응? 학교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모 오늘 에어컨도 이모 헤어지는 날이죠. 어때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모도 안 좋아. 응? 사랑해요? 나도요. How much? A lot. A lot? Only a lot? 진짜 많이.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이제요? 카드요. 어디 학교에서 혼자 만든 거야? 이모 간다고? 응. 어떡해. 희재야,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in Korea. I hope you stay healthy. I hope we meet fast. I love you so much. I don't know how much you are so pretty, and Jimin. You are the best aunt. I love you. 희재야, you make me happy. 고마워, 이제. 너무 고마워, 이모. 이모 한국 가가지고 이모 침실에 놓게. 그렇게 맛있어? 칩스가? 응? 다음 겨울에 만나면 로마 뭐 하고 싶어? 응? 로마야 다음 겨울에 만나면 뭐 하고 싶어? 한국에서? 응? 스키 타러 가고 싶어. 오케이. 이번엔 스키 못 탔지? 네. 스키 또 타러 가세요. 희재야? 네. 맞지? 보고 싶을 거야. 그래야. 그럼 이제 빠빠요. 겨울에 만나요. 겨울에 만나요. 지금 간다고? 간다고? 저렇게 간다. 빠이. 오마이 씨 안녕. 도착했는데 거기서 스태프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걷다 카페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 저번 영상 보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뭐야, 언니?
출석거리지 말아야지. 아니 채연이랑 현정이는 괜히 텐션에 맞을 수 있지. 꼭 언니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다 먹으라고 저한테 심신 당부를 했는데. 기억난다. 여기서 2층 버스 탔어 예진이야. 아 스카이 버스. 너네 짐 안 걸렸어? 짐 이렇게 많냐고 검사 안 해? 한국 갈 때 언니 밥솥에 이불 상자 갖고 가니까 이리로 와래 잠깐. 뭐니? 심하게 가는 거야. 밥솥이랑 이불이라고 저쪽으로 가래 또 이래갖고 스캔을 막 해. 근데 내가 옛날에는 직업란에 프리랜서라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좀 액터라고 써. 액터에서 뜨면 약간 궁금해. 너 언니나 뭐 넷플릭스에 있어? 약간 그러거든. 근데 갑자기 스키드 게임에 나와 이러면서 언포유션이 내 친구가 나온다고. 역시 진짜 어딜 가도 이제 한국 걸 많이 봐가지고 두윤호가 됐다. 완전 프로. 이거 대잡이 아니지? 버스도 똑같은 거 빌리신 거 아니야? 지트니들랑? 그치? 그래도 내일부터 비가 안 와 다행이야. 그치? 그러니까 오늘까지라고. 언니 여기서 먹는데 조심. 8시에 먹어도 될 것 같아. 8시 여기 너무 타이트하지. 아, 그 첫날은 원장님 그냥 간만 한번 보세요. 더 괴로워? 더 괴로워. Good morning. 위체스터 프레스 카페로 먼저 이동할 거예요. 완전 요즘에 핫한 데래요. 네. 다시. 2년 전에 온 건가? 아, 재작년 5월. 재작년 5월. 하나, 둘. 앞에도 한번 보시고. 머리 안 예뻐. 오른쪽에 제 핑크 팬더 맞지? 여기 가는 거 그림이 되게 예쁘다. 나는 언니 뭐 먹어? 아보 스매시. 하나 또 다른 거 없어. 나 그리드 에그플런트. 우리 여기 앉아. 그래? 괜찮아? 어. 골랐어. 우린 골랐어. 여기 빨대나 종이나 그냥 일반 빨대인 줄 알고 깨먹었다가 처음이야. 그거 어떻게 일반 이 닭도 이 아보 스매시라고 합니다. 나 요즘 아침에 당근 브로콜리 약이야. 당근 브로콜리 사과 먹는 여자야. 생으로? 아니 엄마가 짜주는 거. 당근이 찢어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디저트 카페 가니까. 디저트 카페 가니까? 금방제 갖고. 다르면 언니 마음을 줄까? For you. 아름아 언니 마음을 가져. 아름이 봐.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그치? 응,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다, 날씨. 진짜 외국 같아. 근데 진짜 호주 구름은 되게 가까이 있다? 저번에 시드니 갔을 때도 그랬네. 그치, 맞아. 우리가 마지막에 좋아가지고 아쉬웠어, 그치? 맞아, 맞아. 귀가 좀 아플 수 있어요. 88층. I love your hairstyle. Oh, thank you. Is it your real call? Yeah. Oh my god. Yeah, yeah very lucky. Yeah, you look like a doll. 진짜 별로 진짜.
Thank you. 내가 그 모자 거꾸로 쓰고 아이스크림 들고 이렇게 찍었던 여기야. 계란에 들어가 볼게. I see. Okay. It's clear. It's clear? Yes. 진짜 안 보고 다 계속 서 있었어? 네. 나 보는 거? 아, 꼭 봐야 돼. 아르마 꼭 봐. 꼭 보세요. 아, 맛있어. 너무 재밌었어. 그치? 괜찮지? 영상 잘 만들었어. 아까 그만두신 펭귄 봤지? 봤어요, 언니. Can I get a photo? Yeah, sure. I have to show.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Thank you so much. I'm absolutely thrilled to have met you. Thank you. It's a holiday today. It is. It is. Thank you. Bye. Thank you.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리 그냥 맥주는 마시면 안 되냐? 오,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오, 언니 지금 진짜 예쁘게 나와. 아, 네 예쁘게 나와, 내가? 응. 아, 예쁘다. 너네 애기들이 미사 알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몰라? 아 진짜?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갑자기 미스백이 생각나네. 이렇게 이렇게 터널 끝에 이렇게 그림자 걸쳐서 촬영했어. 얘들아 저거 멋있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여섯 나까지 호주 전체가 진짜 저 테니스 경기를 엄청 저 이렇게 마크도 에이요 저거를 예쁘다. 어 예쁜데 언니? Have a wine. Yeah, they're not drink wine too with the beef. Yeah, yeah, it's nice to drink wine with the beef. After beer. After this is appetizer. Appetizer, yes. Yes. Have you been to Melbourne before? Yeah, last year. Oh, only last year? On September. Actually, my sister, she lives in Brisbane now. Yay! Yay. Yeah, thanks so. Yeah, thanks so. Yeah, thanks so. Yeah, thanks so. Yeah, thanks so.
까불지 않기로 해. 저번 거 내가 봤던 영상 봤더니 너무 까불더라고. 근데 점점 말 없어지지 않아? 에너지가 그렇게 안 나. Welcome to Melbourne! Yay! Thank you! Welcome! 아, 저 다 사리나. 이거 좀 샤랄. This is the work. This morning I was with a assistant. 이게 뭐야? 맛있겠다. 가지야? 이야 이거 봐! 찍어야 돼! 치즈!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비주얼이 먹어! 피자 아니라고? 이거 피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Because last year I told Lottie duty free. 왜 이렇게 달아? 이 소스가 너무 달다니까 얘가? 한 번만 먹어줘. 누구야? 당근 한 거 언니 그럼 주디로 출연하는 거 당근이 그럼 닉도 캐스팅해 줄래? 닉 당근 아침엔 당근 계속 당근 나오는 거 지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너 지금 다 먹어. 많이 먹을 맛은 아니야. 맛있는 거 아니라 고기 찍어. 저 이제 거의 다 먹어가고요. 거제에서 지금 테이스 오픈이 열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잖아요. 지금 오늘 세미파이널 남자부 경기가 열린다고 해서 보러 갈 겁니다. 기대돼요. 거기서 만나요. 재밌다. 뭔가 경기장에 가본 게 언제야? 아, 일본 가서 콜드플레이 공연 봤을 때 검사하더라. 하는 건 좋겠다. 테니스 치니까. 기대됩니다. 배드민턴이랑 뭐가 다른지 보겠어. 공이 일단 달라요, 언니. 채도 다르고. 언니 눈이 아 너무 좋다. 사람으로 치면 도영이? 우리 집에 온 거야 환영. 안녕 조심히 조심히 오빠 가세요.